자, 안녕하십니까. 자, 백서 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26번부터 하실 차례죠. 자, 26번하고 27번하고 28번이 예, 입지론에 있을 때 레일리, 컨버스, 허프의 계산 문제죠. 아, 이 문제의 배열을 놓고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에 컨버스의 모형이 나왔지만 레일리하고 그다음에 허프 모형을 다시 또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론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입지론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론도 문제를 반영하고 계산 문제도 한 문제씩은,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26번에 보면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물어봤을 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크기하고 거리를 기초로 하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력은 요두 개를 대입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A 도시가 있을 때요. A 도시가 인구가 10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B 도시는 인구가 30만이죠. 예.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3배 크단 얘기죠. 그다음에 거리를 봤더니 예. 아, 둘의 거리가 똑같죠. 여기도 20km, 여기도 20km죠. 예, 그러면 1대1이죠. 예, 그러면 1대3이 1대1과 같다는 얘기니까, 내향은 내향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하게 되면 1대3이 되겠죠. 예, 그러면 1대3이라는 거는 4분의 1과 4분의 3이죠. 그러면 A 도시로 25%, 그죠? 예, B 도시로 예, 75%가 간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아, C 마을의 인구가 2만 명이죠. 예. 근데 2만 명 중에서 60%만. 2만의 60%면은, 예, 12,000명 나오겠죠. 그쵸? 12,000명에 대한 0.25를 곱하시게 되면은 3,000명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000에 대한 75%를 하게 되면은 9,000명 나오겠죠. 그래서 A 도시로 3,000명, B 도시로 9,000명.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는요, 요 비례식을 대입해서 푸는 요령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27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요, 문제 자체에서 A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럼 A를 기준하게 되면요, 여기 분모 안에서, 루트 안에서 분모가 A가 들어가고요, 분자가 B가 되겠죠.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얘기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 A 도시의 인구는 4만이고요. 그죠? B 도시가 16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4분의 16을 계산하게 되면요. 0.25가 나오겠죠. 0.25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0.5가 나오죠.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5킬로죠. 그러면 1에다가 0.5를 더하면 1.5니까 15를 1.5로 나누면 10km 나오겠죠. A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 예. 그래서 27번은 답이 3번이다.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컨버스 모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대입하는 요령을 알면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에서 뭐 숫자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제 푸는 요령 정도는 알고는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허프 모형이 있는데, 허프 모형은요, 조건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으니까 조건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8,000명일 때요, A, B의 마찰 계수는 2고요, 점퍼 C는 3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허프 모형에서는요, 개별 점포의 효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예, 효용은 여기가 이제 거리에 따른 마찰 계수가 되겠고요. 예, 여기가 이제 매장 면적을 얘기할 때, 마찰 계수는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으니까 조건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점포 A의 매장 면적의 크기는 5,000평방미터죠. 예. 5,000평방미터이고 시간 거리가 5분이죠. 예. 우리는 예, 여기 있는 요 거리는요, 실제 거리를 쓸 수도 있고 시간 거리를 쓸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5의 제곱이면 25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200이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B 점포를 보게 되면요, 매장 면적이 1,600이죠.
근데 2kg니까 2의 제곱이면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400이 나오겠죠. 4, 4, 16이니까. 그런데 이제 C 점포를 보시게 되면요. 매장 면적이 5,4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3이잖아요. 근데 얘는 3승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27로 우리가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2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중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자, C 점 거주지 A에서 점포 C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죠? 800이죠. 800분의 200이 되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요게 전체 인구가 8,000명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용객 수를 물어봤을 때 8,000에 25%를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0명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비율은 몇 프로가 되냐면 전체가 C를 물어봤으니까 다 더하면 요게 개념이 이렇다고 그랬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C를 물어보면 이렇게.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면 200 더하기 400 더하기 200분의 200이 되니까. 그죠? 예. 800분의 200이 되겠죠. 나누면은 0.25가 나오겠죠. 그러면 8,000명 기준에서 25% 계산하시게 되면 그러면 2,000명.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이제 허프 모형에서 혹시 변화를 주게 되면 마찰 계수의 값을 또 다르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내용에 기초해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서부터는 정책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책론은 시험의 목차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9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악화시킨 것을 시장이 실패라 한다. 그러면 걘 틀리죠. 그건 정부의 실패죠.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거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유인 지문을 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장의 실패가 먼저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하시면 되겠고.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거래 신고제는 실명제보다 빠르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거래 신고제는 2005년도에 도입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는요. 예, 이거는 95년도에 도입된 거니까 도입한 거는 얘가 훨씬 빠르죠. 개발행위 허가제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틀리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건 폐지된 제도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개발부동산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다면 틀리죠. 그건 간접 개입하는 거죠. 예, PIR은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연소득 때문에 주택가격의 크기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한 개.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도입 순서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법령에서 빨리.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착각을 유도하는 지문, 예, 이런 것들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를 어렵게 줘서 틀리게 하기보다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있죠. 예, 이것도 이제 꾸준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토지은행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제 있죠. 토초세 줄여서. 얘는 폐지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 시행하고 있고요. 택지소유상한제도 역시 폐지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8개 중에서 두 계절을 빼면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예. 그래서 요거는 폐지가 됐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도입이 안돼 있는 제도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요. 요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를 물어봤을 때 그걸 법령하고 묶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제가 부과가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행 제도가 시행이 된다. 틀린 거죠. 그거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리죠. 그게 주택법이에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31번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는 2번이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애들 정도는 예, 하나 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법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 얘네들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 정도까지는 예,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32번에 보시면은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이 아닌 거를 물어봤죠. 요런 정도의 난이도는 나오면 풀수 있어야 돼요. 실상 30번 문제나 32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예, 100%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도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료 보조도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간접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직접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의 두 가지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책 논리는요, 내용을 아주 어렵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의 성격을 알고 계시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줘요. 예. 그래서 좋았을 때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작년은 네 문제 나왔지만 재작년에는 7개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다 쉽게 줬다는 얘기죠. 예. 올해도 그렇게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자, 33번에 보시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용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소득 직전 배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재분배라는 거죠. 공공주택을 공급해줌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얻게 되는 소득의 일부가 저소득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선매라고 돼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매한다는 얘기는 협의 매수라는 얘기죠. 이거를 강제 수용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도 시험상에도 출제한 선례가 있으니까. 거래신고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일부터 30일 이내니까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간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이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죠. 다만 그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뭐 무슨 뭐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 해소가 되게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34번에 보시게 되면 예. 자,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5번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예, 얘는 여러분 정책 쪽에서요. 꾸준하게 지문으로 활용되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왜 꾸준히 활용하냐면 1차 시험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2차에서 공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어떤 이제, 예,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인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니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토지적성 평가제도라고 있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 보존적성, 농업적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돼 있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가 토지적성평가제도인데, 이거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요런 것도 감안해서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는 용도 지역제는 외부 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1번이죠.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개발 허가제와 달리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틀리죠.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은요, 여기 개발 지역에서는 규제 상한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개발권을 사들이면은 이게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만큼의 추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존 지역이고 개발 지역일 때, 그렇죠? 여기서 TDR을 사들이면은 이만큼의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가서 보시면, 예, 분양가 상한 제도는요, 임차 가구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분양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입주자로 하여금 주거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 것이다. 예, 이것도 맞는 편이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예,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택의 질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현실화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택지 취득 비용을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 할때 이거를 반영해주게 되면 공급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 현실화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종전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4번에 보시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확대와 질적 수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똑같이요,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질을 하락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확대와 질적 수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선분양 제도가 나오죠. 예, 우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요,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 매수자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예. 아,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 안에서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거는요, 거기 36번에 보시면, 예, 용어가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우리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4번 지문에 있죠. 예, 여기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10년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2번하고 3번의 지분 적립형하고 이공용은요, 요거는 몇년 전에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막 폭등했을 때 시장의 어떤 이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부분의 배려를 위해서 급속히 이제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등장을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1번이죠. 1번, 이게 답이 1번인데요. 1번은 행복주택이 아니라 그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우리가 행복주택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것들은요,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대학생 있죠. 예,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통화 공공 임대주택은 적용 대상이 좀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최저소득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서민, 젊은 층및 장애인, 국가 유공자라든가 사회 취약계층 있죠. 이거를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여기는 사회 취약계층이니까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등장하신 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니까 용어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장기 일반하고요, 5번의 공공지원은 전부 다 10년이라는 거. 요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분리된 주택의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해설상에도 명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37번에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요.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해서 도입한 거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 있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축한 토지 있죠? 그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규정을 둬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죠. 그리고 국장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한번 출제했던 거예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상적인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됐던 거죠. 균형 가격 하에서. 그런데 요게 이제 시장에 균형 거래량이 되는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시장에서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결국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예가 아니라 일로 축소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거래가 되질 못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만큼에 대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림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초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8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것도요, 정부의 시장 개입,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목차 안에서 요런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풀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38번에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1번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이 된다.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 그랬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그죠?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데 수요자라고 그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막는다라면 틀리죠.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초과 소요가 발생한다는 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고요, 주거 이동을 제한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목이 나오면은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때 임대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라면 틀리죠.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던 쿠폰으로 받던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면 틀리죠. 이게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계층에 따른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왔더니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여기는 민영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또 보이지 않는 예, 이런 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층 간의 갈등, 예, 이런 게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8번에는 예, 올바른 게 2번이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서는 꾸준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단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리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 정책 안에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와 있죠. 예, 1번에 보시면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그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예, 정한 가격을 초과해서 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요. 공공택지에서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도요. 현저하게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분양주택의 배분 방식은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됐을 때요. 아, 그때 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예, 이게 주택 분양 보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과 관광특구내 초고추택 주택 있죠.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거기 있는 주택이라는 게 다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에 공급자 유인이 증가돼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틀리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규제의 공통적인 문제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40번에 보시게 되면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시오라고 물어본 거죠. 지난 4년 사이에 조세 분류를 가지고 꾸준히 출제했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40번에 보시면, 거기 주택의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수요, 소유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되겠죠. 종부세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예, 일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예, 만약에 종부세라는 것은요, 특정인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항공기,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다 기초해서 부과하는 게 재산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는 이제 당연히 보유세 중에서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1번에 보시면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일단 조세에서는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우리가 탄소 비례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의 동결 효과는 알아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여부는 상대적 탄력성에 크게 따라 틀려지죠. 예.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럼 그때 3번 지문에서는요. 그때 이제 탄소비대 쓰는 거죠. 자, 공급이 탄력적이고요. 그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예, 그리고 5번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 양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과세를 하더라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건 아니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따라서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다. 예, 그거는 항상 공식처럼 생각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42번서부터가 부동산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요. 투자자의 목적은, 예, 현재 미래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미래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이유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지만 반대로 금융 위험 부담은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전의 양면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2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5번에 보시면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거는요, 3번에 가시면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의 측정은요, 이번에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예요. 얘가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바꿔지면 돼요. 그러니까 차입 이자율을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 금리의 상승으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융 위험 부담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예,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여기 얘기한 것처럼 차입 이자율보다 총 투자 수익률이 크죠. 예, 그러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 커지면서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2번에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43번에 나온 것처럼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이론에서. 자, 기억해 보시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작아진다면 틀리죠. 우리가 여기가 수익률이고 위험이면요. 이런 식의 비례 관계라고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관계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디귿을 보시면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이 있죠. 그걸 위험 중립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지니까 시중에 자금이 다 글로 쏠리잖아요. 그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들이죠. 리을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집에 올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에서 위험 할증률을 공제해서 그러면 틀리죠. 요거 수익률이라는 건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올바른 것을 고르라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의 두 가지겠죠.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4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예, 명시를 해 놓은 경우죠. 예, 거기 보시면은 2번에 투자안의 위험은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틀리죠.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것은 요건 체계적 위험. 그죠? 예. 그 다음에 개별 투자안의 고유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것 있죠. 예, 요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2번은 표현이 달라진 거죠. 자, 3번에 시장 위험인 체계적 위험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어떤 투자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데 비해서 다른 투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 있다. 그건 틀리죠. 그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쵸? 예.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투자안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4번에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가 감소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감소한다면 틀리죠. 이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44번에 그 1번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개별 자산의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됐다면 틀리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에 이렇게 접점에 의해서 예,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44번에는 답이 5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1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느 정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간단한 지문들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예,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 내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가가 있고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있을 때, 역수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역수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원리금 구할 때쓸수 있고요. 얘가 상환 비율 구할 때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금의 현가 개수가, 예, 얘가 이제 그,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할 때쓸수 있고요. 예, 이걸 가지고 잔금 비율 구할 때쓸수 있고요. 그리고 융자금 전체를 구할 때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채인 개수가 주택연금을 구할 때쓸수 있다라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죠. 예, 그래서 거기 이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에서 보시게 되면요. 5번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감채 개수는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우리가 여기서 감채 개수는 미음이 들어가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5번은 당연히 예, 잘못된 내용이죠. 아, 이게 주택연금이요. 예,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진다 그랬을 때 할인율이 작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마다 적립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 이걸 뭐를 쓰냐면 감채인 개수를 쓰죠.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해야 될 금액. 그 다음에 2번은 원금 균등 분할이 아니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이죠. 그때 이제 저당 상수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45번에는 답이 1번이죠. 저당 상수에서 산정된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원금 상환부는 초기에는 작지만 만기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렇죠? 원리금 균등에서의 원리금 안에서
원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점 커지고요. 이자 지급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계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요령을 알려드린 것은, 만약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나 연금의 현가계수가 소수로 들어와 있으면 그냥 계산은 다 해준 거니까 그냥 수년가나 수익성 계수 계산할 때 그냥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 보시면요. 자,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5년 경과 후 잔금을 구할 수 있는 계산식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잔금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를 대입할 때요. 여기는 이자율 알프로 여기가 N년이라고 그랬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되고요. 이자율 알프로 M-T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뭐를 나타내냐면 얘가 전체 대출 기간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기가 20년이에요. 그럼 얘가 20년에 연금의 현가 계수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M-T년이 뭐냐면 이게 남은 기간이라고요. 전체 대출 기간에서 현재 몇 년이 경과했다? 5년이 경과했으면 남아있는 기간이 15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그대로 식으로 올리면 20년은 0.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년은 7.6이잖아요. 네, 요거 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을 대입할 때 요렇게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분모는 전체 기간을 얘기하고요. 분자는 남은 기간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대출 기간이 15년이다. 예, 그러면 분모에 15년 넣는 거죠. 근데 5년이 경과했다? 그럼 남아있는 기간은 15에서 5를 빼면 10년이겠죠. 이런 식의 요령으로 대입할 수 있으시면, 예, 그러면 바로 숫자만 집어넣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을 물어봤을 때요.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꼭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상 했던 가유순 전후 이런 것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경 부서를 뺐을 때.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현금 흐름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가경, 순미, 전본, 후라고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하지 않고요. 순영업소득에다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익이 영업경비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47번에 1번에 보면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영업경비를 우리가 합산해서 가산해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는 표현이 되겠죠. 1번은. 예.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공제하면 부채서비스액이 산출이 된다.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세전이 만약에 600이라고 그러면 얘는 4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도 계산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의 대체충당금과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은 예,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온다는 건요. 우리가 원래는 이게 순대 이감 이렇게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충당금, 원금 상환분,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도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순영업소득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전을 기준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에 예, 세후 현금 수지를 공제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오겠죠. 네, 이게 공제한 게 400이라고 그러면 600에서 400을 빼면 얘가 200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과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법계액이 산출이 된다면 틀리죠. 여기 있는 게 이게 순매도액이 되거든요. 예, 이게 순매도액에서 우리는 뭐를 빼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겠죠. 그죠? 그래야 세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은 반드시 숙제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나왔을 때, 이거 틀리면 나중에 되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별을 꼭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투자한 A의 최근 3년간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볼 때요. 자, 거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를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수년가를. 근데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다가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유출은 얼마라고 줬냐면 3,500이라고 줬어요. 거기 3,500을 투자를 해서. 그죠? 자, 요거 수익률을 감안해서 거기 보면 일시불의 한가 개수가 0.89, 0.80, 0.71 돼 있죠? 이렇게 소수로 돼 있다는 얘기는 계산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럼 갖다가 곱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 보면 1년 차에 보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1480이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인 0.89를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서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320만 원 나오죠. 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 0.80. 그 다음에 3년 차에 했을 때, 예, 들어오는 게 1850이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71이잖아요. 요거 곱해서 나온 애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은요. 나온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예, 그러면 이게 3,686만 7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요걸 더해주면 3,687만 원 나오겠죠. 이게 빼면은 나는 게 187이죠. 187만 원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채택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나와 있으면 다 요거 순위를 대입해서 유입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49번에 보면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율법이 있을 때 수년가는 이렇게 빼서 계산하고요. 수익성지수는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두 가지를 같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 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 준다.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랬을 때 단일 투자일 때는요, 모든 결과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그죠? 얘도 요거 순율과 내부 순율의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 보시면 일단 5번에 내부 순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원이고요. 얘가 1,000만 원이면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0일 때 얘가 1000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1이죠. 그러면 유입하고 유출이 같았을 때 이걸 같게 만들어 주니까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그다음에 4번에 내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높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죠. 단일 투자일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0이면 1이고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1보다 큰 거죠. 예. 3번에 보시면 수년제 가치합이 0일 때 항상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틀리죠. 같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년가가 0이면요. 수익성 지수가 1이고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수년제 가치가 플러스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고요. 수년가는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결과.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죠.
순연재 가치가 플러스이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단일 투자 아닐 때,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모든 투자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맞는 표현이죠. 부채 감당률이 1.2란 얘기는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얘가 100일 때 120이죠. 100분의 120이니까 1.2.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다. 니은에 보면 순소득승수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눠서 구하고요.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와 종합환원이율은 역수관계에 따르면 틀리죠. 순소득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의 관계 있죠. 세전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은 지분투자에 대한 세전현금수지의 비율을 말하고 세전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편이죠. 그래서 세전현금수지 승수 있죠. 얘하고 역수가 되는 게 그게 지분배당률, 세전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지분투자자에게 들어가는 소득 개념이죠. 그 다음에 미음의 총소득은 총소득에 대한 지분투자액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예. 거기는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요, 자, 요거 식 만드는 요령 알려드렸잖아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러면 총소득 얘네들은 다 총투자액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분투자액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업과 니은과 리을. 그쵸? 그래서 세 개가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예, 50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예, 해보신 경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알게 모르게 내가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내가 대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론에 관한 내용만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50번까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